빵 많이 사 먹어. 이상태에서 어머니 보실게요, 어머니. 엄마의 자서전 써드리기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 전에 연애 시절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설레는 연애를 하던 시절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짠하면서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모두 자식들 사진을 프사로 해놓으시거나 이래서 엄마 아빠도 좀 예쁜 사진으로 바꿔드리고 싶다. 나이 먹으면 사진 별로 안 찍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이제 주름도 늘고 피부도 늘어지고 이러니까 메이크업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좀 새로웠었어요. 내가 누구죠? 할아버지 이제 되게 놀러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는데 눈물이 되게 많이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오시는 뭔가 무기력한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조금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난 맨날 불만이 많거든요, 얼굴에. 근데 남들은 잘생겼다고 했는데 없어요, 빨리. 저 아버지도 한 번 와서 같이 찍으면 안 될까? 아침에 자들 우리 유라가 할머니 오늘 무슨 하부 촬영 있다 오라고 연락 받고 왔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 오늘 진짜 기분 좋고 진짜 보기도 아까워. 근데 그놈 입에다 어떻게 먹고 젖어버렸어? 두고 봐야지. 먹기 전에 사야 이거. 그렇지만은 너무 맛있겠어. 그래도 할머니 얼굴만 늙었지 마음은 30대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할머니들하고 사진 많이 찍어줘라. 단어로 나 오늘 천상 전문 같아. 내가 항상 내 속으로 그러는데 유라야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서 고맙다. 딴 데 가서 안 생겨나고. 아빠 뱃살 가려라. 제가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딱 마침 제가 일하는 파리바게트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김해에서 비행기 왕복 끊어가고 이렇게 왔습니다. 찍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한 번쯤 찍어보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또 마침 또 애기 엄마는 또 바빠서 못 오도록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스퀘어라고 작은 게 나왔는데 생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판매하던 시그니처 생크림에 있는 케이크랑 똑같은 맛이 나기도 해서 케이크를 혼자서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들은 철이 빨리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족들끼리 조금 하반기에 속상한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행사 참여하는 걸 보게 돼서 참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11월 이제 항암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이제 6차 이제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해요. 이런 기회가. 하여튼 사진 잘 나왔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쁜 걸로 보내 주세요. 바꿀게. 좋아요.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네, 자랑하려고. 일부러 나 자랑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소중한 순간이에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파리바게트 직원들 이런 자리 마련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파리바게트 최고! 나 우리 집 앞에서 많이 사 먹을게요.